하게 된 일이 그냥 비누입니다. 근데 세상에 비누는 두 가지가 있는데, 화학적으로 합성한 비누하고 생물이 만들어낸 비누가 있는데, 합성한 비누는 문제가 있고, 생물이 만들어낸 비누는 자연 친화적이다. 그래서 생물이 만들어낸 비누를 사용하면 좋다. 뭐 이런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만들려고 그러고, 그 약을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조금 시시하고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이 비누라고 하는 게 조금 팬시한 말로 계면활성제라고 그러고, 기름하고 물, 이게 하면 그 기름하고 물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죠. 이 계면이 형성이 되는데, 비누를 집어넣으면 이 계면이 이렇게 약해지거든요. 그래서 잘 섞이는 거고. 공기하고 물도 마찬가지고요. 물에다가 이 계면활성제를 집어넣고 이 바닥에 던지면 그냥 이렇게 이 표면 장력 같은 게 약해져가지고 그냥 물이 쫙 퍼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보시면 이게 화학합성제는 굉장히 싸고 많이 생산할 수 있고, 그래서 흔하게 생산해서 일상생활에 쓰는 거고, 바이오 계면활성제는 좋긴 한데 만들기 힘들어서 사용하는 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종류도 상당히 많습니다. 당 지질계도 있고 뭐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, 저희는 지질 펩타이드인 서펙틴이라는 걸 생산을 하는 거고, 요게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계면 활성 효과가 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어쩌다 보니까 얘기를 하게 됐고요. 요쪽에 아미노 애시드 7개가 여기 링을 형성하고 있고, 이 지질 꼬리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친수성인 부분하고 혐수성인 부분이 같이 있어서 이렇게 물하고 기름하고 잘 섞일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. 이게 이제 경제적이고 비경제적이고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, 저희는 서펙틴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배실러스 서틸리스에서 만들어지는 데 비해서 저희는 다른 스트레인에서 만들고요. 이 양도 보면 0.2g per liter에서부터 보통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. 일반적으로 생산된다고 하는 것들이.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리터당 2g 정도 생산을 한 10배 정도 더 많이 생산하게 됐고, 이게 10배가 더 많이 생산되면 생산 단가가 10배만 줄어드는 게 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들어요. 그래서 좀 편하게 됐고, 이제 이거 해서 여기에 대한 특허 하나 있고, 이그 스트레인에 대한 특허 하나 하고, 그 다음에 생산 방법에 대한 특허를 하나 만들었고요. 여기 할 때까지 생각할 때는, 우리가 이거 대량 생산, 아, 그러니까 생산량을 조금만 높이면 그 다음 단계는 자동적으로 해결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그리고 거기서 끝내려고 생각을 했고.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.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저기다가 조금씩 줬죠. 한번 써보라고. 이게 정말 좋은 건지. 그랬더니, 좋대요. 좋다는 말을 안 했으면 제가 거기서 끝냈었을 거예요. 근데 좋다고 하길래, 그러면 뭔가 시장 진입할 수 있게 뭔가 해야 되지 않겠나. 그러면 투자도 좀 받아야 되겠고.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, 이제 설득을 시켜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죠. 그러면서 이제 시장 조사 좀 해보고 했더니 그람당 20만 원, 40만 원 정도 하고, 바이오 계면활성제는 우리 거 특히 그람당 1,500만 원 한대요. 그래서 이렇게 비싼 것을 우리는 그람당 한 30만 원 정도 만들 수 있어요.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. 그리고 요것을 현재는 우리가 생산할 때10% 정도밖에 순도가 안 되는데, 이걸 퓨리파이 해서 50%, 90%로 올리는 방법 이렇게 개발하고, 그래야 시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. 값도 그래야 비싸집니다.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.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이런 건데, 이렇게 큰 것도 만들어야 되고, 큰 퍼멘트도 만들어야 되고, 더큰 것도 만들어야 되고, 우리나라 전체를 덮으려면 이런 거뭐 3톤짜리 한 서너 개는 최소한 있어야 됩니다.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, 돈좀 주세요. 뭐 이런 거지. 그리고, 지금이 2019년 후반기인데, 이때쯤부터 이제 10리터짜리 해놓고 만들기 시작을 했고,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100리터짜리 좀할수 있게 돈을 구입하고 있는 상태이고, 앞으로 목표는 이렇습니다. 그 특허에 대한 그두 가지 말씀드렸고요. 실제로 이에 대한 시장은 별로 크지가 않아요.
전체 해봐야 여기 뭐라고 써있는지 모르겠는데 계면 활성제 시장은 연간 한 30조 정도 돼요. 근데 서펙틴에 대한 시장은 연간 1,700억 원 정도의 세계 전체를 합해서 생산량도 연간 12kg 정도밖에 안 됩니다. 그만큼 생산이 어렵다는 이야기죠. 그리고 뭐 이 올라가는 것도 그러니까 늘어나는 그 추세도 그렇게 엄청난 거 아니고요. 생산이 어려우니까 일단 값비싸니까 그냥 쓰는 사람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 다 좋은데 현재가 우리 할 수 있는 여기 10%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산업용 세척제 만드는 거 해보자. 우리 고순도로 갈 필요 없다. 여기 값으로 따지면 합성세제하고 비슷하니까 여기에서 해보고 그러니까 1차 시장 타겟 시장이 여기고 2차로 이제 조금 더 높아지면 일반 화장품 원료에 쓰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약품으로 쓰는 약 첨가제로 쓰는 것까지 한번 가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고요. 사실은 이거 세척제 시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나눠줄 때는 세척제 하시는 분 비누 회사도 좀 드리고 화장품 회사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농약 회사도 드렸어요. 근데 전부 다 조금씩은 관심이 있어 하세요.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 우리가 여기에다 투자 다 할 테니까 지분만 많이 줘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 좋은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잘 모르겠고요. 맨 처음에 저희가 생산을 해서 시장에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게 바로 이 시장이에요. 그러니까 비누를 만들어서 그 주방세제를 만들어서 파는 것도 좋은데 제가 주방세제를 만들어서 판다 그러면 당장 팔고 있는 그 회사들이 있잖아요. 그 회사들이 다른 그러니까 뭐 쉽게 너 가져라 이런 건 아닐 거니까 없는 시장부터 시작하려고 해서 바로 새로 생겨나고 있는 그 시장을 여기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도 좀 드렸어요. 그랬더니 이게 씻었을 때하고 안 씻었을 때 그 일렉트리시티 생산 양이 10% 정도 차이가 난대요. 그래서 그 10%면 돈으로 따졌을 때 다 한 달당 뭐 100만 원 이상씩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쓸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일단 들어가려고 그러고요. 이게 마지막 장일 겁니다. 근데 초기 시장 진출 뭐 아무튼 이렇게 조금 돈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. 조금 이제 저희가 이거 하면서도 실제로 IR을 해본 것은 오늘이 처음이에요. 한 번도 IR 해본 적 없고 저희는 그 만드는 거 만들어지면 저희는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좀 그러고 저는 혼자 있어요. 혼자서 그냥 다른 일 하다가 이렇게 생각나면 조금 하고 만들어지면 그 만들어진 거 숟가락으로 퍼서 우리 뭐 저기 조금 팬시하지 않아요. 예, 숟가락 퍼서 이렇게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그래 같이 해볼만 하다라고 하셔서 그렇게 해서 만나신 분들은 몇 분 되시고 그 중에서 최근은 아니고 뭐 올해 중반기에 어느 대기업에서 오셔가지고 투자를 하실 것 같은 의향을 보이셔서 지금 페이퍼워크 하고 있는 중입니다. 그저 팬시하지 않은 일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왠지 좀 쑥스럽고 저희도 왠지 좀 괜찮은 약 만드는 거 이거 좀 해보고 다음에 좀 더 이렇게 멋진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